저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시범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역 부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지마을 순회역 바로 역세권 단지죠. 그리고 이제 한솔 1, 2, 3 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자일로 그리고 까치마을 1, 2, 하얀마을 5 단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려면은 그럼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 압도적으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60점 받는 거죠. 그리고 50% 정도다라고 하면 10점. 그래서 지금 다 90% 넘기려고 굉장히 이제 그 혈안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지들이 지금 90% 이상의 이제 동의율이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점이 60점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 구역 내 뭐 세대당 주차 대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한 10점.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성평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그 접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정성평가들을 또 하는 게 10점.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파급 효과. 그래서 통합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지 규모가 더 커질수록 어쨌든 사업 수익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또 주택 공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가점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단지 수라던가 세대 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 더 유리하게 이제 그 선도지구에서 좀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요건을 달리 정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가점 요건으로 신탁 방식 또는 이제 공공시행 방식 뭐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이제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가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당 시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뭐 여기죠. 그래서 서현역 역세권 단지다. 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분당 시범 아파트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한양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한신 아파트 그리고 이제 현대 우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통합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규모가 큰 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범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여기 뭐 시범 아파트 단지 전체 1991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범 한양 아파트가 지금 세대 수는 가장 크죠. 그래서 2,419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비슷해요. 그래서 한 1,700세대에서 1,8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는 평형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것들 재건축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런 시범 아파트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좀 작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형이 작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 나쁘지 않아도 이제 기존의 평형을 늘려 짓는 데 대해 비용을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조합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이슈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뭐 사업이 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분당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대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0평대도 있고요. 그리고 뭐 70평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장점으로는 어쨌든 이제 대형 평형을 좀 쪼개서 이제 그 뭐 소형이라던가 중형 아파트로 만들면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상쇄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단지 내에서도 그 세대 간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꼽힐 수는 있겠죠. 평형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6월쯤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에 굉장히 단지들이 그 열심히 이제 그 선정이 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은 이게 선도지구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 중에서도 시범 단지로 좀 재건축을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지가 잘 돼야 나머지 이제 그 사업지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빨리 가게끔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사업 진행 그 예정으로 봐서는 2032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것까지 완료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연 요소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재건축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것도 기존에 이제 그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기에 대규모 개발이 됐던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용적률이 높아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또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건축 진행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돈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도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굳이 이제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이제 새 아파트를 만들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 동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부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성을 좀 높여주고, 이제 주민들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고, 그러면서도 이제 인센티브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공주택을 좀 짓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혜택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업이 좀 빨리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범 사업, 뭐 그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선도지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언제 될지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발이라는 게 한 번에 모든 그 같은 지역을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환 개발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일부 사업지에서 개발이 막 진행이 되면은 또 이분들이 그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변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되기가 어려운, 그래서 들썩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순환적으로 이제 개발을 순서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언제 될지 좀 기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꼭 선도지구로 지정되고자 하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뉴타운 진행했던 곳들 상당히 많은데, 뭐 이문일경 뉴타운이나 장인 뉴타운이나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입주하고 있거든요. 이제 분양 마치고 입주하고 뭐 이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 뉴타운 지역 외에는 상당히 이제 사업이 좀 느린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좀 참고했을 때는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또 이제 특별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뭐 아니기는 한데, 사실 좀 그 오랫동안 개발이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시범 아파트 관련해서 그 보유를 하셔야 되냐 매도를 하셔야 되냐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지로 볼 수가 있어요. 위치도 보셨을 때 이제 역세권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양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뒷단지보다도 이제 앞단지 쪽이 또 역에 가까운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분당 시범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기가 시범,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황을 좀 보시면서 매도를 고려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